이제 갑질만연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 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를 후리지 않되 낮출 대로 낮춰낸 합리적 가격.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며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리라. 딴지 마켓.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37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요. 37번 김증명 씨 들어오시라고요. 네, 제가 김증명입니다. 에? 아니, 사진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자, 이거 본인 맞아요? 아, 저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좀... 아! 와우! 면접관 뒤통수 때리셨네요. 엄마도 아빠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이제 굿잡 스튜디오로 바꿔보세요.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진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창에 굿잡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본격 게시판 인터뷰.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성적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 1,272개 많이 쓰셨어요. 댓글이 6,690개 많아요. 네. 학계가 132개나 갔어요. 오. 학계도 많이 가시고 추천이 네. 1,172개. 네. 추천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네요. 프로필 사진은요. 모나리자가 양손 검지로 볼을 이렇게 찌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표정이에요. 뭔가 귀여운 듯한. 네. 오늘 뵈니까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렇게 눈이 크셔서 네. 동그랗게 뜰 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자유 게시판에 운동 전도사 중 한 분이십니다. 네, 모르시는구나. 봤어요. 봤죠. 네, 네, 운동 전도사 중 한 분이시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사진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든 거대한 응가 사진을 자주 첨부하시는 분이에요. 네.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데 저희에게는 은가옹으로 더 친숙한 고 은가옹 현 모나리자 스마일입니다. 잘하셨다. 오, 잘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해보죠. 제가 본 것만 해도 은가, 원래는 이제 은가도 정확하게 표현 안 했고 그냥 네. 모음작으로만 기억, 이응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쓰셨죠.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응가옹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네. 했고 미셸 푸코 네. 네, 또 있었고 최근에 모나리자 스마일. 네, 그렇습니다. 네, 닉네임에 변천사가 있는데 뭐 이게 이유가 좀 있나요? 응가옹은 왜 응가옹이라고 됐던 거예요? 아, 제가 이응 기억 이응을 썼더니 네. 많은 분들이 이름의 약자인 줄 알고 굉장히 네. 추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경에 막 그런 이가 식으로. 네. 그런데 이름의 약자는 아니었고요. 제 네. 별명의 약자였는데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저랑 가장 어울리는 네. 어울리는 게 뭔가요? 그게 왜 어울리지? 네. 언제 뭐 똥 쌌나? 제가 워낙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 네,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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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과를 하나씩 드시나요 혹시? 얼음골 사과. 아, 네. 아, 광고 이제 끝났어요. 네. 아 근데 실제로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사과가 그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 아 그래서 응가옹.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란스로우님께서 올리셨던 네. 짤을 보고 이건 내 거다. 아, 그래가지고 덥석 주셨죠. 그 거대한 사진, 네. 거대한 응가 사진. 네. 아, 이게 본인 아니었네요. 제가 싼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 엉덩이를 들이댄 분도 본인 아니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다른 그냥 돌아다니는 사진이구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미셸 푸코. 네. 네. 그 뭐 좋아하는 작가인가요? 예, 철학자인데요. 네. 예, 프랑스 철학자고. 제가 뭐 많은 저작들을 읽은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졌던 철학자여서 감시와 처벌 뭐 그런 것들이요? 네. 네. 굉장히 유식한 분이시네요. 아, 네. 그 제 닉에 대한 그 네. 설명을 며칠 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자유 게시판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혐오라든지 네. 그런 좀 편파적인 시각들 네.
폭력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가 네. 관계의 역사라든지 이런 네, 여쭤버려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식한 어요 유식한 척 하는 걸로 네. 오해받을까봐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네. 오해받으면 좋지 왜? 그러니까 네, 네. 그러셨고 그다음에 그럼 최근에 모나리자스마 이런 그러면은 네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힘든 차인가요? 시간을 겪는 노처녀의 마음이라는 게 아, 그 현재 심리 상태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심리 상태일 때 제가 항상 보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 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아 영화 제목이요? 아, 네. 아, 몰랐네. 전혀 몰랐네. 네. 한번 네. 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 줄리아 로버츠는 기억 딱 기억나는 건 저거밖에 없는데 프리티 우먼. 프리티 우먼. 네. 저는 클로저 지난해 아 클로저에서도 나오죠. 네. 네 맞아요. 호칭을 그냥 그러면 가장 익숙한 응가홍으로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듣는 네. 분들도 모나리자 스마일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길고 응가응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귀여운지 제가 그 이제 열심히 봤죠 또 저는 사실 이제 푸코 미셀 푸코로도 익숙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SLR 클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은가홍으로 더 친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SLR 클럽에서는 은가홍이라는 닉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오, 그 이은규역 이름으로만. 아니요, 그때는 또 다른 얘기였는데. 가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은가홍으로 가장 이제 딴게이들한테 친숙하게 부리신 게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닉 세탁을 여러 번 하셨었구나. 네. 그게 전 남친들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남친 바뀔 때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은가웅님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터별로 구분을 해갖고 같이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운동하는 여자. 게다가 복근이 있는 여자. 라는 캐릭터가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운동 뭐 열심히 하시나 봐요. 요즘에도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쉰 지 조금 됐는데요. 네. 네,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복근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기뻤었죠. 네, 지금은요? 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운동을 네. 네. 운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네. 일을 하다 보면 책임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쉬고 싶을 때 쉰다든지 네. 마음대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을 해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몸이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변하더라고요. 네. 변한다는 게 외적으로만 변하는 게 네, 뿐만 외적으로도 아니라? 외적으로도 변하고 실제로도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피로도 덜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었죠. 어, 그래요? 그때 그럼 했던 운동이 보통 헬스 뭐 그런 것이던가요?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네. 헬스는 아니었고 네. 궁금하다. 기대감을 확 주시네. 그, 클라이밍 말고 발레했습니다. 발레요? 네. 아~ 아 그래요? 발레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그 복근도 그러면은 발레로 예. 나온 거예요? 발레가 네. 다리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다리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전신 운동에 네. 힘이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신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플랭크도 해야 하고. 플랭크가 뭐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 이름 같기도 하고. 복근, 네. 복근이 없으면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복근이 있어야 되고 복근이 잡혀주려면 허리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신 운동이 돼요. 아 발레를 하셨던 거였군요. 완전 예상하고는 다르네요. 네. 뭔가 근육 운동, 근력 운동, 뭐 스쿼트랄지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발레를. 네. 발레를 그럼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안 하셨었어요?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30대 중반에 아마 시작을 하셨던 건가 보네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괜찮았어요? 그때 시작을 하기에도? 예,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성인 발레 하시는 분들은 한 세 달 이내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반 정도 다니시다 보면 이제 슬슬 지쳐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 달 넘어서면은 조금씩 몸이 풀리고 한 1년 정도 되면은 네. 네, 배가 갈라지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신선하네요. 네. 스트레칭도 아마 엄청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몸도 엄청 유연해지셨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언뜻 생각 들기로 이제 발레라는 거는 뭔가 무대에서 맞아요. 이렇게 네. 뭔가 네. 표현을 하고 관객이 있고 네.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데 그러면 공연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이게 토슈즈를 신으려면 네. 좀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몸이 잡히지가 않아서 네.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시퀀스를 연기를 한다든지 시퀀스가 뭐죠? 아, 예. 동작들을 모아서 예.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아 그렇군요. 그걸 시퀀스라고 예. 하는 아,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예, 쇼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감상하는 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아 직접 하니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섀도우 복싱처럼 아 그러네요. 어 정말 예상 외였어요. 네, 발레를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왜 극딜하시네? 예, 그러니까 복근 있는 여자, 정말 운동 하는 여자라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상정한 캐릭터가 이제 그 캐릭터였었고 네. 은강욱님이. 하지만 가슴이 시무룩한 여자. 두디 같은 여자.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예, 그 본인의 게시물에 그 표현됐던 이제 그런 걸 제가 모았을 뿐이에요. 예, 가슴이 시무룩한 그런 것만. 여자고. 발레가 거기엔 도움이 안 되나 보죠?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뭐 가벼워야 네.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겠죠. 네, 무게를 또 많이 차지할 테니까 그 부분이. 네, 그리고 여자가 대흉근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네. 예. 아, 그래요? 네. 약해져요? 네. 빠지죠. 안타깝게도. 게시물 중에 무슨 뽕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봐갖고, 아, 이분 마약도 하시나? 막 그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시무룩하다 보니까 뽕도 필요하고 2D 같고 자신감을 갖고 네. 싶습니다. 온갖 되게 지적인 글들이 많은데 왜 하필 그런 걸 그러니까? 아, 지적인 얘기도 있어요. 학점이 거의 뭐 4.0 이상. 어, 네. 네. 두 배네? 저한테 직접. 네. 학점도 A, 가슴도 A. 그 딜 진짜 오늘 심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네. 봤던 거예요. 그 아무튼. 예, 은가옥님 아무튼 이런 캐릭터라는 거, 예, 복근 있는 여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파악했던 게 색드립 못하지 않는 여자. 복상사에게 먼저 문자 보내는 여자. 좋았습니다. 예, 복상사님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뭐더라 용어가 있던데. 그 프로디지랑 칼포포랑 누드 투어를 이렇게 같이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프로포퍼 투어. 아, 프로포퍼 투어. 뒤에 상사. 네, 나중에는 프로포퍼 투어 상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소외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복상사랑 무슨 뭐 다리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냥 일종의 설정 놀이 같은 거. 아니요, 마음속으로는 네. 정말 아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프로디지 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네. 예.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글을 써요 항상. 아 복상사님 같은 경우가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툭 찌르는 말 좀 버릇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편견을 네. 갖고 있는 것에 이렇게 돌려치는 그런 네네. 말들. 아 그런 말들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복상사가 예전에 나한테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덕후? 네. 덕후 스타일? 네, 맞아요. 뭐, 그런 덕후 거. 스타일도 있고 뭐, 뭐 왜 반말이냐 뭐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역시 그럼 응원 문자 같은 걸 보내셨던 건가요? 아 그거는 복상사님이 글을 지우신 글이어서 네. 내용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저한테 네. 그러니까 복상사님이 제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자기 네. 개인적인 신상을 올린 글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글을 올린 적 있어요? 네. 몰랐네요 저는. 근데 저랑 처지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서 아. 그거를 보자마자 그때 그냥 토닥토닥 이런
쪽지를 보냈었어요. 공감해 어떤 네. 그런 표현을 하셨나 보네요. 이게 최근에 그 뭐죠? 그 뷰파인더 보기님이 네. 뭔가 제기한 것도 그렇고 네. 이제 프로디지님 혹은 뭐 복상사님 뭐 누드 투어 뭐 칼포포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자기 누드를 올리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장난 뭐 농담 네. 그런 느낌이긴 한 건데 근데 이제 또 그 뷰파인더 보기님처럼 그걸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네.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여자분이 이제 그 게시물에다가 네. 뭔가 뭐 복상사야 뭐 프로디지야 네. 조금 그냥 친한 듯한 일종의 그 친한척 놀이를 하는 건데 자칫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네. 뭐 친한가 뭐 막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본 적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전 억울합니다. 복상사님이 최근에 했던 네. 그 드립이 너무 웃겨가지고 예 네, 뭐였나 친누 패권주의 친누 패권주의 누드 투어를 아 누드 관련해갖고 아 누드 올리는 사람 아. 그런 말장난이 네. 저는 네. 너무 재미있어요. 맞아요. 저 사실 복상사님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맞아요. 복상사분이 저희 딴지 게시판 캐릭터로는 그 뭐 확실한 어그로라기보다 뭔가 말을 좀 툭툭 내뱉는 약간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들이 못하지 않는 여자에 본인이 직접 말은 못하지만 뭐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올려놓은 게 이게 또 그 고전 추억의 그 농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거? 달래 전설? 아, 제가 그 게시물을 보기는 봤는데 네. 그 위키에 들어가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되게 유명한. 네. 그게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 무슨 달래 고개 그 남매지간 이렇게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네. 그 이제 비가 내렸대요. 비가 내려니까 이제 남동생이 홍수가 나서. 네. 그 누나가 옷이 홀딱 젖어갖고 그걸 보고 이게 막 그 발기가 되니까 그 자기 어떤 자괴감에 못 이겨서 돌로 이제 고추를 막 빠갖고. 그리고 죽었대요. 그 남동생이. 마치 그 녹고의 눈물 전설과 비슷하게. 그 남동생이 먼저 이렇게 죽는 바람에 그 누나가 막 엉엉 울면서 달래나 아니요. 보지. 그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발견된 걸 달래나 보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달래나 보지 막 하면서 그 오열을 하면서 그런 슬픈 전설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너무 그냥 설명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독한 유머죠, 이게. 네. 근친상간적인 어떤 소재로 해갖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은가옥 님이 올려주신 얘기예요. 네. 저는 예, 링크를 따라갔을 뿐이고. 예. 강력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선정한 두 번째, 은가옥 님의 두 번째 캐릭터가 색들이 못하지 않는 여자. 예. 실제로는 어떠세요, 일상에서는? 잘하시겠죠, 뭐.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게시물들을 쭉 보니까 이제 나이는 대충 나오더라고요. 지금 30대 중반? 네. 후반으로 가는 길인가요? 네, 네. 네. 후반. 네. 근데 그 지금 외모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셔서. 네. 아, 피부도 그렇고, 네. 실제로. 네.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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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 제일 젊어 보이세요. 아, 그러게요. 와, 진짜 동안이시네. 네. 어차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청취자들은.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장점이죠. 네, 네. 보이는 라디오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하나 캐릭터 하나가 셀프 올리는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보니까 다 펑돼 있어갖고 못 봤었어요. 뭐 실제로 보신 분 계신가요? 다른 분들은? 아니요, 저는 얼굴이 나온 사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얼굴 있는 사진도 몇 번 노출이 됐었던 분위기던데? 아, 전신 사진 한번 봤던가? 저도 최근에 뒤태 한번 보고요. 저는 그림자 사진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림자 사진 같은 거는 저도 몇 개 봤고. 엄청 신비롭다, 지금. 네. 그리고 배꼽 사진. 복근 사진 같은 거 몇 개 봤었고. 뒤태는 그 모자 쓰고 있는 그 사진인가요? 아, 아니요. 아 맞아요. 이렇게 챙 넓은 모자 이렇게. 거의 그 머리 쪽은 좀 잘리고 좀 다리 위주로 해서 되게 그제. 늘씬한 올렸던 네, 모습. 네.
그리고 또 무슨 돌고래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못 보고 그림만 아, 네. 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네. 자기 세루를 올렸을 때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게 뭔가 또 뭐 여왕벌 놀이다 뭐다 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의견 받으시면 어떠세요? 좀 마음 상하실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네. 여자가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더 커요. 네. 사실 그래서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막. 아, 네. 아 더 그래서 그러게. 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진짜로 올리지 말라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그 반대가 더 많지 않나요? 그 네. 아까 나왔던 얘기랑 연결되는데요. 네. 침묵질이라든지 여왕벌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여자의 등장 자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반목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게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 잘 그 이해가 안 돼갖고 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여왕벌 좀 되면 어때? 전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난 내가 놀고 싶은 만큼 그냥 노는 거지. 다들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놀고 싶은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놀고 싶은 대로 놀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저도. 궁금함이 제일 크기 네. 때문에 그게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그냥 좀 매치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전에 그 916호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 거의 비슷한 오해를 받으신 바가 있었고 은가옥님도 이제 그런 뭐 의견들을 이렇게 또 댓글로 다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길래 네. 아니 저는 당연히 지금 굉장히 우수 콘텐츠를 생산해 주시는 고객님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비난을 하면 예, 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실제로 뵌 분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뵌 분의 닉네임을 보고 그분의 글을 보면 오히려 뜻해 친근감 느끼고 네, 그게 커뮤니티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격적인 면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런 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좀 자랑질하고 싶구나. 자기가 뭔가 운동도 하고 복근도 잡히고 날씬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뭔가 뿌듯해함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저, 그럼 좀 어때서? 네. 네. 자랑하는 거 맞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런 거 올리시잖아요. 네. 우리 헬스당도 있잖아요. 비추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글을 올리지 말라라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도가 노출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캐치했다고 해서 마치 누군가를 비난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좀 자랑 좀 하면 어때서? 그렇죠. 네. 보는 사람 좀 부러워도 하고 또 오늘은 이거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소비될 수는 있긴 할 거예요 실제로.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면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마음 먹고 지금 그러라고 지금 허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닌가요? 아 그래서 펑이 되는 건가요? 아, 제 개인적인 신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이라든지 아. 얼굴이 너무 노출된 사진은 좀 빨리 펑하기도 해요. 사실 올리는 것 자체, 올리는 사진 자체가 굉장히 선별된 사진이기 때문에 저를 네. 알아보기는 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들 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네. 우리 저번에 방송에서 말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때는 좀 분량 때문에 네. 그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편집장님이랑 꽁지머리님이랑 저랑 찍은 사진 아. 저 뽀샵 했다고. 아, 아.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잖아. 교묘하게 본인만. 네. 자기만 뽀샵. 네. 저는 이제 남들 사진이야 배경이지 뭐. 당연한 걸. 근데 이게 그 아마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겁난다면 왜 굳이 그러면 또 올리냐? 금방 펑할 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유 게시판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소통하고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게 저희 오프라인 개인 사생활로까지 넘어오면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나의 병신다움을 보장할 수 있는 네. 그 일종의 약간 스릴 같은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아마 남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셀을 올리셨다가 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던데요? 네. 많죠? 네. 네. 아니, 왜 그 한적한 곳에 가면 바지를 내려보고 싶은 그런. 그런 비슷한 건가? 아니, 그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사실 하나도 못 봐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걸 또 본 사람들이 또 그걸 왜 올리냐라고 오히려 막 그 성화를 내니까, 못 본 사람 입장에서 또 굉장히 또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좀 더 좋게 반응을 하고 그러셔야.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낮에도 남아 있고. 상주. 네, 새벽반에만 올라오니까. 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딴지 게시판에 새벽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열심히 보십시오. 그때만 볼 수 있는. 열심히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실제 그 시간대 세로들이 많이 올라오죠. 대낮에도 많이 올라와요. 대낮에도. 네. 대낮에는 거의 대부분 아저씨들이더라고요. 아저씨들은 좀 개인적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요. 본능입니다. 어제인가 네. 칼포퍼님이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던데. 아 그래요? 신작이 출시됐나요? 칼포퍼님이? 예전 거를 재탕하신 건지 네. 오랜만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유배로 가셨어요. 칼포퍼님도 그렇고 프로디지님도 그렇고 자기 누드 사실 누드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농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작품성으로 인정받으려고 그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욕먹을 거다 혹은 뭔가 이렇게 그 유배로 갈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마치 어떤 진짜 작품 활동처럼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 번 얘기했구나. 네. 네, 그건 그냥 예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프로디지가 SLR 클럽에서 갤러리에 사진을 올렸을 때 굉장히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SLR 네. 클럽이라는 남초 커뮤니티를 드나들 때마다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불쾌한 글이나 사진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요?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여자 누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남자들이 프로디지가 사진을 올리면서 그 미친 듯이 달리던 댓글들을 보면서 네. 화를 내고 막 그런 거 네. 그러네. 뭔가 그 까만색 유리병 병에 까만색 종이를 덮었었는데 네. 그 종이가 확 벗겨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 통쾌하게. 아, 네. 뭔가 좀 모순적이고 뭔가 네. 위선적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듯한 그래도 보고 싶진 않아요. 사실 프로지시님도 처음엔 네. 그런 의도로 사진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저, 네. 전에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했었죠. 네. 예. 근데 너무 장기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수심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프로디지님하고 만나기도 했었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여기 게시판 방송에 출연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갖고 그때 같이 말씀 나눴는데 네. 그분 누드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분 누드의 작품성은 지지할 수 없는데 네. 작품 활동은 그 말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시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만드는 거 그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세루라는 말도 이제 저 이제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세루라는 말도 되게 어색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는 한 방식 뭐 떡밥을 던지는 뭐 그런 뭐 방법 네.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펑 좀 안 했으면 펑 보면 너무 아, 마음이 아파요 진짜. 펑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다가 모여서 확 봤다가 네. 딱 흩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서버에 남아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남습니다. 예. 예.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서버에 남아있지 않고 네. 운영자가 그걸 독식한다거나 몰래 프린트해서 예. 예,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은가홍님이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복근 있는 여자, 두 번째는 색드립 못하지 않는 여자였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 있는 여자, 책 읽는 여자, 유식한 여자, 장학금 받은 여자.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써먹자면
학점도 A, 가슴도 A. 아니 실제로 여기서 가슴은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뭐 봉사 활동도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봉화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봉화 다녀오던 얘기 좀 해주시죠.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어떤 정치인 하나가 영웅시 되는 사회라는 게 네.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사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고 네.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완벽할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너무 기대하다 보면 뭐 우상화되는 거 뭐지? 예, 그런 우상화되는 것도 네. 있고 그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그렇게 좀 안타까운 네.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럼 그 얘기는 저게 생각된 건가요? 그분이 이제 퇴임하신 후에 오히려 현직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어지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제 네, 그런 배경 그런 때문에 것도 있는 네. 있고 또 그 개인이 네. 우상시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캐릭터에 대한 어떤 뭐 지나친 뭐 영웅시하거나 네. 뭐 우상화하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항상 마음의 빛 같은 거는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갔을 이번에 몇 명 정도 갔었죠? 40명 정도 갔었나요? 네. 버스를, 그리고 이제 네. 부산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15분 정도가 더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공지로 올렸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드님이 그 네. 대략적인 내용 소개해 주신 거는 봤었거든요. 뭐 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가셔갖고? 눈물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감정이입을 쉽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죠. 네. 거기 테드님이 쓰신 글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갖고 꽁지머리님 안고 막 또 막 꺾어 우셨다고 네. 뭐 그런 내용 봤어요. 그 꽁지머리님을 뵈면 아무튼 약간 그 무슨 마음인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광화문 찾아뵀을 때도 거기 이렇게 멀리서 이제 한 100m 전부터 이제 그분이 보이잖아요. 이제 혼자서 네. 그 네. 추운 날에 네. 그 플랜카드라고 해야 되나? 팻말을 아무튼 네. 들고 서 있는데 그 다가갈수록 점점 이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딱 또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서 왠지 또 울컥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손등이 다 트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등도 다 트시고. 근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전혀 안 힘든 척 하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보면 이렇게 좀 울컥한 면이 좀 있죠. 네. 근데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팽목항이랑 광주 네. 묘지 참배 가는 거 네.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 듣거나 아니면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걸 하고 싶어도 또 역시 어떤 자기검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네. 또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과연 얼마나 좋을지 뭐 혹은 또 어색하지 않을지 뭐 어떠셨어요?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귤과 함께 탔습니다. 귤이요? 옆자리에. 네, 옆자리에 아. 귤이 있었어요. 아, 귤 상자요? 네, 혼자 귤과 함께 아. 네,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아. 네, 혼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배탈 나셨었다면서요? 아, 네. 커피. 유당불내성. 아, 라떼 드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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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얘기죠? 네, 우유에 있는 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네. 네, 부족해서 아, 우유 먹으면 마시면 꾸룩꾸룩 네. 소리 저도 있어요. 아, 네. 네. 뱃속에 비둘기 한 마리를 키우는 것처럼 아, 푸드덕 봐요. 꾸룩꾸룩 네. 가끔 그런 계신 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푸푸스스 중이다 막. 네. 유당불내증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그날 그 봉화 갔다가 뭐 뒤풀이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뒤풀이는 따로 없었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이제 낯 모르는 분들이랑 어울려서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네.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다들 앉아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네. 한 분이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셨는데 혹시 네 힘드세요? 아, 알 것 같아. 아, 본인한테요? 아, 이렇게 서로에게. 아, 서로한테? 서로한테. 아.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아, 진짜 저도 여기서 벙커에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같이 조용히 할 말 없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네. 닉네임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뭔가 닉네임이 뭐세요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니까 말을 못 걸었거든요. 네, 네 힘드세요라니. 그게 괜찮아. 네. 그러고요. 네. 혹시 자괴십니까도 아닌데. 그 실제로 네임드 분들이 그럼 계셨었나요? 은가홍님, 뭔가 뭐 꽁지머리님, 테드님, 뭐 그 네. 외에도. 아 저는 이제 우선 여성 유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아톰님. 아톰님이요? 네, 궁금했었거든요. 어. 네. 굉장히 발랄하고. 아 필진 아톰님 말고 또 다른 아톰님도 계시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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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필진 아톰님이 계신데. 그분 남자죠. 상남자죠, 그분. 닉네임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집중하세요, 남성분들. 네. 여성분들 꽤 많으셨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그 게시판 일종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SLR 클럽에서도 왔지만 뭐 오유나 이제 다른 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오시면서 여자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영업 멘트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평점이 4.0이 훨씬 넘던데. 제가 전에 학자금 대출로 다녔거든요. 학자금 대출이요? 네. 네. 다 터졌나요 이제? 아니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야, 그럼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딱히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최근에 봉사활동도 다니셨더라고요? 예. 그게 신앙촌? 네, 신앙촌 봉사활동? 다녔어요. 그리고 연탄 나르러 또 다녀오셨던 네, 상계동. 아, 그 봉사활동은 원래 해오셨던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저도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를 네. 맞아서 네. 남자친구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결국 인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날인 거잖아요. 모텔에서 보통 사랑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네.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생각을 그 친구가 해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전혀... 얘기하셨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막 그러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보자 하면서 와. 모텔에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어쨌든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셨던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봉사활동. 네, 그때도 연탄 나르기였어요. 아, 연탄 나르기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할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네. 같은 자세로 계속 나르다 보니까 아픈 줄 몰랐다가 딱 손을 푸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든 네. 일일 텐데. 2,000장 날랐었고요. 2,000장이요? 네. 상계동은 3,000장. 야, 요즘에도 그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아무튼 꽤 되긴 되나 보네요. 그런 네. 시설이. 근데 제가 그 근방에 살았었거든요. 네. 신앙촌 근방에. 부천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 신앙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나다니면서 보고 네.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신앙촌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무허가 건물촌에서 모여서 살게 되는데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전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갔는데 과연 어떤 보상을 받고 나오셨을지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분들 스스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수도 있죠. 뭐 재산 따위는 다 네. 그야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헌납하고 네. 뭐 스스로 가난하게 산다 뭐 그런 자부심 가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런 순수한 의지가 누군가에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게 되게 가슴 아프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책을 또 굉장히 많이 다독하시는 것 같던데 또 어려운 책을. 원서도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컨셉이에요? 저는 읽는 책만 읽어요. 읽는 책만 읽는다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그 책이 다 또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2, 3년에 한번 뭐 다시 읽는다든지. 네. 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좀 그런 편이에요. 아, 뭔가 인상 깊었던 책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네네. 그런. 그 정도 레벨이면 굉장한 레벨인데요. 책 레벨이. 실제로 자기가 읽었던 책을 두 번 이상 읽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허세 뭐 한 이런 얘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 읽어봤어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읽은 책 매뉴얼의 저자잖아요. 이렇게 또. 네.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냐는 책을 두 번 이상 읽느냐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본 영화 또 보고 본 책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요. 네. 그러면 외우 막 생각나게 돼. 더 감정이 네. 또 되고. 다음 대사가 되고.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망가는 모르겠어요. 망가는 아, 왜? 망가는 꼭 내용이 좋다기보다 아니,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아니요, 말아본 거 아니라 책도. 네, 네 책도. 아, 그런가요? 네. 야동 반복 대사하는 거 말고 지금 그래서 책이나 영화도 전체 통으로 계속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분만. 네. 그 설정 그런 거. 네. 네, 제가 딱 끌리는 그 부분만 대사 그러니까. 원하는 대사 네, 이런 네. 거. 저도 예전에 채털리 부인의 연인 그거 무지 반복해서 봤었어요. 네. 좋아하는 건 계속 볼 수 있죠. 네, 어쨌거나 은가웅님이 독서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남겨주신 글이 있는데 저 이걸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뉴턴의 말로 유명한 거인의 어깨 위에선 난장이는 유한한 인생에 있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시작부터 어렵잖아요. 네.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선 난장이라는 말은 꽤 유명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네. 애초에 이렇게 뭐 멀리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낳아준 유산 위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뿐이다. 뭐 그런 취지로 말했었던 건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저 난장일 뿐이라는 겸손의 지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양의 고전 중 하나인 성경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거듭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는 이때 듣지 못하고 눈이 이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가는 마음, 좁아지는 시야를 느낍니다. 2016년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예,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무슨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성의함, 어떤 뭐 게으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증오가 막 그냥 발생하고 네, 자기 아까 꾸물 기자님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쵸. 무시 그렇죠. 무식의 영어 단어가 같다는. 자기 기준대로만 그야말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오해하고 쉽게 무시하고 증오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만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요즘에는 좀 말랑말랑하게 살고 계시나요? 헤어져서 뭐. 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최근에 헤어졌다면서요. 다시 만나지롱. 장난으로. 농락하신 거네요. 장난으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느꼈는데 네. 전 남자친구라고 할 텐데 굳이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만나신 거더라고요.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리하시네. 아. 저희 편집부에서도 지금 헤어졌다고 그렇게 난리다가 다시 만난. 헤어져갖고 섭외한 건데.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곳입니다. 헤어졌다고 글 올리고서 얼마 뒤에 너브리님한테 쪽지가 온 거예요. 네, 노린 네.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보냈어요. 헤어졌다면서요. 네. 네. 첫 문장에 헤어졌다면서요. 네. 현장이 남이 불행하면 굉장히 화색 활짝 이렇게 기분이 업되시죠. 거기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보내고 그럼 주말에 할 거 없겠네요 하면서 일요일에 같이 녹음이나 하죠 하고 그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배신감이 큰데요? 그럼 처음에는 왜 헤어졌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뭐 결국엔 다 돈 문제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에서 뭔가 안정을 되게 찾고 싶었는데 네.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제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남자친구한테. 너무 답답하고 네. 네.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누군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닌가? 이 친구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만나는 것보다 뭔가 즐겁고 이런 걸 더 원하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들 때문에 계속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제가 싫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그 말씀은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위로받고 싶고 좀 마음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남자친구한테? 네. 네. 그 말을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그만 만나자. 아,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예전에 소개팅한 남자가 네. 다시 제가 되게 못나게 얘기를 하기는 했죠. 아, 네. 그 일종의 그 남자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었겠네요. 그냥 저는 그때 되게 억울하고 뭔가 서운하고 네. 그런 게 되게 커가지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게시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기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헤어질 때 아마 그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전에 소개팅한 남자한테는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 네. 뭐 너는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냐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었나 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남자분이 듣고서는 그럼 그 남자 맞나? 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렇게 멋지네 남자분. 네. 그런데 그럼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남자분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아니면 3일 정도? 네. 3일, 4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네. 제가 봉사활동하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못났다. 또 찾아왔고. 아, 그래갖고 네, 찾아와서 네, 네. 고민을 해봤는데 네. 너밖에 없다. 네. 낚였네. 기대하던 일이 일어난 거네. 어쨌거나 네. 그래갖고 남자분이 다시 찾아오셔갖고. 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상대방이 더 알아봐주고 그걸 더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면 상대방도 사실은 저절로 알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런 전형적인 연인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발생을 했었던 건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연결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황? 네. 그래서 이거를 알리려면 구구절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내가 또 견디기가 힘들고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대방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걸 미리 먼저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여성분들 그런 마음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줄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참 그렇죠. 네. 남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12월 달에 글 올리신 거에 댓글에 좀 많이 감론을박이는데요. 아, 여기 다 네. 대댓글로 뭐였죠 그게? 네. 좀 그렇게 명확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네. 명확한 느낌은 네. 아닌데 그 남자가 99 잘해주고 1 못해줬다고 이렇게 뭐 나오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 99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사랑 하나를 제대로 잘 안 해주는 남자가 돼버려서 네. 그런 거다 뭐 이런 걸 좀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자들 그 게시판에 종종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여자들의 이기심이라든지 네. 뭐 그 이기심에는 뭐 약한 척이라든지 뭐 애교라든지 이런 걸로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가슴 만지려면 그런 거요? 그 얘기 아니야? 아,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갖게 된 편견들 있잖아요. 네. 여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내비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주변의 여자들이 연애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네, 그런 것도 가지고 많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자들의 행동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글을 썼던 건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썼던 글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여러 가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니까 다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네. 막 그때 비추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든요. 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100을 다 해주면 101가지를 바라는 게 여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좀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풀어졌네요. 그 얘기를 네. 조금 덧붙이자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연애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A나 B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진짜 심지어 문장도 똑같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A는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하고 B는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이어도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여자들은 그 말 자체보다는 뉘앙스를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발 선생님과 좀 절대 이해 못할 얘기 그 명령어를 입력해. 근데 명령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명령어를 포장한 포장지가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남자랑 여자랑 명령어가 중요하죠. 근데 진짜 아내한테 선물할 때 네. 아무리 포장이 예쁘게 해도 아~ 내용물이 네,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해. 농담이고요. 아, 농담이고요. 기왕에 똑같은 내용물이면 예쁘게 포장한 게 좋지 신문지에 들들 싼 거를 주는 건 그건 남자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신문지에 싸지도 않는데. 누가 신문지에 싸? 아니 비유. 네. 아, 저 이게 네. 비유의 모순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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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말할 때 그게 서로 막 오해하면서 또 막 그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그 바보짓 중에 하나가 비유의 모순에 빠져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 네, 그렇죠. 예. 일종의 그 말꼬리 잡기로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할 거예요. 네. 그 되게 형이상학적인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알아줘라, 그렇죠. 막 이제 그런 네. 건데. 그런 걸 고민해 본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100가지를 해줘도 101가지를 바라는 게 여자라는 말은 그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그 여자는 그 사랑을 채우고 싶은데 그거를 해주는 사람은 남이잖아요. 네. 내가 아니라 타인이잖아요. 남자분들. 네. 그 사람이 행위를 해야만 내가 채워지는데 그 행위하는 사람도 갈피를 못 잡으면 그거를 갖다가 쥐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 사랑은 누가 채워줘? 그 댓글들이 그랬어요. 그냥 나는 나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여자들은 남자한테 뭘 해주냐. 네. 여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서로 서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순서가 딱히 없는 건데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고전적으로 혹은 가부장적으로 이제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뭔가 고백하고 선물하고 뭘 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거부하려면 좀 그런 관습적인 문화적 관습도 좀 거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왠지. 갑자기 등불이 쌓여지는데. 전 조용히 있을게요. 저는 뭐 여자분들이 그럼 뭘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가슴 만질래. 저 이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게 가슴 만질래라고 말만 해줘도 참 고마운데 사실은. 네. 더 욕먹을 것 같은데. 제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조용히 잤어요. 좀 먹지 뭐.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아무튼 그 남자분이 그냥 찾아오셔갖고 싹싹 빌어갖고. 네. 아이 바보. 아, 되게 싱겁죠. 둘 다 마음에 안 드네. 그러게 이게 방송 의도와로 이제 전혀 지금 상관없이 가버렸네. 최근에 차인 여자 이제 그런 캐릭터를 하려고 했는데 잔인해. 전 남친 중 세 명이 자기인 여자.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닉네임을 네. 세탁하신 줄 알았는데. 예,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겁도 많이 먹었었어요. 혹시나.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 통해서 만나는 건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니 커뮤니티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자유 게시판 통해서 만난 네,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알고 보니까. 아, 알고 보니 여기 유저였다. 네. 아 그랬군요. 아, 그래서 저는... SLR 클럽은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죠. 아니 쫓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 사귄 남자분들이 네. 이렇게 여기 활동을 하신다고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스토킹을 하듯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했던. 네. 근데 여기까지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진 때문에 SLR 클럽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라 네. 여기까지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불 보면서 아 이분이 좀
남자 경험이 좀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이렇게 좀 들면서. 지금 남순 마인드. 그러니까 지금 헤어졌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제 그, 물러냈던 얘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난처하게 됐네요, 이거. 남자분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보니까 남자분들이 막 되게 많아요. 만날 때마다 꽃을 주는. 꽃추가 아니라. 아, 나 깜짝 놀랐다. 꽃다발을,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주는 남자분도 계셨다고. 아, 네. 네. 그게 처음엔 예뻐서 말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쁜 쓰레기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또, 자취방에서 미역국을 끓여준 남자. 아. 뭐 아니, 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저와 남녀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분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요, 아닌가? 그 친구가 네. 제가 자기를 좋아했다고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친구 아닌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은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일일이 다 열어주고 닫아주고. 아, 네. 그쪽에 BMW였다면서요? 아, 그거는 일일이 다가 아니라 한 네. 번이었는데요. 한 번이었어요? 네, 굉장히 스윗하더라고요. 네. 그 기스 날까봐 일부러 이렇게 네. 혹시 타고 내리시다가 기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기스 확 낫는다고. 네. 차가 중요해서 그랬던 걸 네. 수도 있다고. 뭐. 손대지 마. 네. 너 내 차에 손대지 마, 이거. 굉장히 네. 감동을 다 알았어. 하고 나서 되게 멋있다. 와, 네. 나중에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막 이러고서는 왔는데. 자, 영침 날까봐.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말을 해가지고. 길거리 캐스팅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오. 20대 때. 네. 지금 보니까. 20살 때입니다. 약간 송유나 스타일. 어머. 예. 그래요? 예. 송유나가 누구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네. 설경구 와이프가 송유나인가요? 네. 영화배우. 아,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눈매가. 예, 네, 좀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이게 연애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지금 남자랑 헤어져야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36살 노처녀입니다. 아, 뭐 어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무슨. 네. 아, 지금 그럼 남자분하고는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 네. 아닐까요? 뭐,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 논고? 아, 네. 네, 그걸 뭐 같이 본다고. 네. 야. 지랄들. 맞아. 네. 누구 책이었죠, 그게? 네, 비트겐슈타인. 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연구를 같이 보면서 네. 연애를 하는 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 당연히 이제 뭐, 올 게 왔다. 그래서 헤어졌구나. 저런 이야기 하면서 가식이나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오래 가겠네, 이거. 비트겐슈타인이 그 김진표 나오는 그건가요? 좀 이거 편집해주세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편집 안 할. 성향상 소개팅은 또 안 맞는 여자라고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제가 노처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말이 통하는 남자 외에는 다른 이상형이랄 게 없는데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말이 통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저는 또 저런 것도 봤었어요. 버스 종점 데이트. 네. 네. 이게 굉장히 그거 한 거잖아요. 그 뭐예요? 종점 아니 왜 좌석 버스 맨 뒤에 둘이 앉아가고 쪼물락쪼물락하면서 그 막. 아니요, 좌석 버스는 타본 적이 없고 제가 멀미가 심해서 그리고 이제 생리 활동이 원활하다 보니까 네. 종점 여행이지만 중간에 내려가지고 갈아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원래 그 도로고 그러면 유사 숙박 없어처럼. 기분란죄 아니에요? 아, 예전에 그 DC였나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님이 네. 그 뒷좌석에다가 기사님이 다 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 한 적도 있어요. 극장이나 아무튼 하여튼 풍기물랑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네.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었고요. 파란 버스였습니다. 예전에 딴지 무릎 뭐 게시판에 무릎 얘기 때문에도 또 많이 뭐 얘기 나왔었나 봐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네, 그때 되게 네. 기분 나빴었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었나요? 그러니까 그 무릎에 멍든 여자 연예인 사진을 놓고 얼마나 전날 밤에 심하게 쓰면 안 좋은 막 상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무릎이 많이 다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잡고 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탁 틀어지면 무릎이 탁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바로 멍들죠. 아, 그러니까 못난 놈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 저거 말하면서 막. 근데 거기에다가 되고 남자분들은 아무도 그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게 막 놀리고 말지. 네.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분은 괜찮은 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결핍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상사님의 글을 좋아하는 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뒤통수를 팍팍 치는 글들을 올려요. 그때도 뭐 올리는 게 있었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아가기가 막 일어나거나 그러면 현대차 뭐 이런 거라든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쉐보레를 탑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한번 딱 네. 쳐주고 넘어가는 네. 뭔가 반어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기 뭐 오셨는데 뭐 저희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랄지 운영자에게 바라는 말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언지를 주셨어야죠. 방송 한 번도 안 들으셨나 봐요.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아유 없으면 말고요. 저는 그래도 SLR 클럽에서 딴지일보로 넘어오면서 정말 좋았던 게 그 남녀의 성구분이 없이 놀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유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어떤 혐오의 정서가 밑바탕이 된 감정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연대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네.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조금만 쓰세요. 무슨 비트겐슈타인 같은 말을 그러세요. 저도요. 아유 깜짝이야. 나요. 네. 네. 그거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여성성을 만약에 노출하거나 그랬을 때 네. 주변에서 제기하는 뭐 막 비아냥이랄지 뭐 그런 네. 것들. 여러분 이게 그 물은 같이 조성하는 거지. 운영자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 많은 남성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다 함께 천국을 만들어 봐요. 저 그 질문 하나. 예, 그렇죠. 게시글 중에 엑소 팬이라는 글하고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하시면서 네. 오다기리조였나 이런 사진들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계속 이상형이 원래 그렇게 좀 미남이나 이쪽이신 건지. 제 소원이 잘생긴 사람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아, 지금 만나시는 분 그럼. 그 친구는 눈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 소원은 잘생겼다. 눈은 잘생겼다고 보시면 아니 그래도 왜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그런 글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것보다 연예인 팬이 되는 게 낫, 사생팬이 되는 게 낫다? 그런 그래요? 글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뉘앙스는 뭐 연애는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잘생긴 사람은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즐기면 돼요. 보니까 다니엘 크레이그도 섹시하다. 그럼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네. 저도 007에서 이렇게 다 벗고 있는 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 007. 그때 그 고문당할 때 있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 흥분되고. 불알 맞는 거 말하는 거. 네, 그거. 그 남자분들은 굉장히 그 장면 되게 섬뜩해 하시는 거예요. 네, 섬뜩하죠. 같이 막 움찔움찔 하면서. 가장 남성적인 사람이 남성성을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좋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변태적으로. 어머.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뭔가 잘 통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상도 안 좋아하네요. 버벅지 좋아하시나요, 그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더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이렇게 일가를 하신다거나 뭔가 호통을 치고 싶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호통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자기 사랑해 모른 거. 자기 사랑해. 우와 이런 이거 뭐야? 그대로 올려. 와, 야. 네 오늘 아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식사로 가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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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은 파랗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파란 건 하늘이 파랄 때입니다. 하늘이 흐릴 땐 바다도 흐립니다. 바닷물은 하늘의 색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뭔가를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건 규정 후에 변화 가능성 역시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너브리였습니다.